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6절로부터 1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6절로부터 15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열 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다윗의 군사와 압살롬의 군사들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싸우면서 여기서 압살롬이 죽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과 그 사랑 앞에서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해서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여기서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말하고 있는 에브라임 수풀, 이곳은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무슨 수풀이 있나? 그러나 마하나임 북쪽에 있는 어떤 지점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마하나임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난 곳에서 중요한 건 칼에 죽은 자보다는 그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은혜 가운데서 살펴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칼에 죽은 것보다 어디에 많이 죽었다고요? 수풀에서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수풀의 상황 때문에 죽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을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전쟁이 패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상황이죠. 주께서 이미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압살롬을 진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처럼 전쟁이 칼과 창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싸운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이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전쟁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전쟁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전쟁이죠. 빛과 어둠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에요. 그러한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방법은 죽음에 처해지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 시대에 있는 땅에도 일반 땅이 있는가 하면 늪지대가 있습니다. 발이 빠지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늪. 이 땅에도 그러한 늪지대가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이 죽임을 당한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하면 땅에서 말하면 늪지대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야. 그 에브라임 수풀이 늪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는 의미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놓여지는 함정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많은 부분에서 함정이 있습니다. 늪과 같은 함정.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요즘에는 젊은 애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요. 남자들 특히. 애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게임 중독에 빠져서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이와 같은 것이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그 시대적인 문화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 속에서 유행되어지고 있고 시대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 오늘날 어린아이들도 다 아이패드 같은 조그만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은 식당에 가면 조용히 밥을 먹이려니까 그것부터 탁 틀어줘요. 그래서 그걸 보게 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디에 오픈돼 있어요? 얘네들은 이 세상 멀티미디어에 아주 어려서부터 오픈되어진다는 거예요. 만화 영화. 디즈니월드가 만화 영화를 만들면서 거기에다 잘못된 것들을 아주 은밀한 가운데 숨겨놔서 스크린에 지나가는 것 같아서 잘 모르지만 엄청난 음란한 것들을 많이 숨겨놓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영화들을 부모들이 아무 생각 없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미 이 미디어라는 거에 노출이 되어져서 세상의 문화에 노출되어져 있고 그런 거로 인해서 에딕트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독이 되어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블락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한국에서 지금 인기 있게 만들어지는 로봇들. 그 로봇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일본에서부터 시작됐어. 요새 포켓몬 얼마나 유행입니까? 일본 신드레이게요. 남자들은 로봇, 이상한 신들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들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와 같은 것을 아이들한테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 함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이와 같은 다른 많은 것들이 있죠. 그와 같은 걸 통해서 사람들은 그 삶이라는 게 향락과 먹자 문화, 어떤 문화를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그쪽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육의 것을 더욱더 추구하고 바라보게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함정인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을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따라가느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정욕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다 보면 그것이 부하게 지고자 하는 정욕의 마음을 따라서 갈 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들은 결국은 멸망에 빠지게 되어진다. 이것이 함정이라는 거야.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영화와 이런 것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가다 보면 사업을 해서 번창하고자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거기서 고통 갖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타락된다. 너무나 더러운 짓들을 세상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보편화되어진 것처럼 모두가 그와 같은 일을 다 하고 있고 결국은 그 안에서 향락과 쾌락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다가 술접대를 하다가 보니 여자관계까지 가고 그와 같은 향락과 쾌락을 쫓다가 결국은 죄악 가운데 빠져서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 지금 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을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길은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져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인데,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가니까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미혹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다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2절의 말씀이에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도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결국은 거짓 것을 믿고 거짓 것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한 분도 구역장이 그 사람을 거기다 이끌었대요. 아니, 구역장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끌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준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 믿고 바른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따랐다면 그들은 에브라임 수풀에서 죽지 않았어요. 압살롬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은 에브라임 수풀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죽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이에요. 계시록 6장을 가면 이날 때는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뗀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인을 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셨어요. 그 인은 바로 죄의 인을 띄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일곱 인을 붙여놨어요. 이거를 떼어야 되는데 누가 떼느냐? 아무도 이걸 뗄 자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거를 떼셨어요. 예수님 떼셨죠? 십자가에? 그런데 십자가에 뗀 것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사람은 그냥 내 죄가 완전히 사해진 것을 믿고 예수님 안에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커맹고, 믿는다고 했다가 또 세상 거 못 버리고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 돈을 사랑하니까 미혹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와 같은 육적인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죄의 길에 있으니까 인을 뗄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계시록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계시록 6장 8절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있는가? 계시록 6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다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청황색 말로 표현되어 있고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 사망 권세, 즉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가 이 땅에 찾아온 걸 말하고 있어요. 무슨 권세를 받았어요? 땅의 4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이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 땅의 4분의 1의 사람이 죽는데 칼로 죽는 사람, 흉년으로 죽는 사람, 이와 같이 사망이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것.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아이시스 때문에, 또는 홍수 때문에,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재난 때문에, 또 사람이 만들어낸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은 이 말씀을 보고
이해하셔야 돼요. 아, 이 땅의 4분의 1의 사람들이 죽을 권세가 이 청황색 말을 탄 자에게 있구나. 사망의 권세가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사망의 권세가 지나갔을 것처럼. 아멘. 지금 이 땅의 사망 권세가 다니면서 여기서 저기서 그걸 죽이고 있는데 속수무책이죠. 그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도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피발른 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수풀에서 갑자기 죽은 이 사람들, 압살롬에게 속했기 때문이에요.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아멘. 여기서 지금 여섯째 인을 뗄 때는 큰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면 어떻게 돼요? 땅이 갈라지죠. 자, 이 지진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일어났죠? 고라 자손이 패역한 마음으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다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분명히 주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와 아닌 자를 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자를 반드시 진멸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을 입은 것 같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자, 상복이라 그랬죠. 상복, 검은 상복. 사망,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게 상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누가? 해가. 또 달은 뭐같이 됐어요? 피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바로 이 땅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 미혹을 받아서 자기를 찌르는 그 길을 가는 거. 이 일이 어디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광명체가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는 권세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권세자들이 사망에 의해서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는 육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져서 생명이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달, 해의 빛을 받아서 그 권세를 받아서 일하고 있는 또 한 권세자죠. 목회자들이 부끄러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해가 상복을 입은 것이고 달이 피같이 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3절의 말씀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자라지를 못하고 다 떨어져서 별이 못 되는 거예요. 별도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서 반짝반짝반짝 아름답게 비추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별을 볼 때 참 아름답구나.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실체를 볼 때 일곱 빛깔이 비춰져야 돼요. 별은 하나님의 영의 빛깔, 아름다운 빛,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아름다운 빛이 비춰서 아름답게 비춰져야 되는데 도무지 이와 같은 빛을 비출 수 있는 별이 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데도 그것이 거짓말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먹고 그대로 그것이 옳다 진리라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어져요? 결국 그들도 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같이 나라를 만들겠다고 거기에 동참을 했고 거기에 동참을 하다 보니까 그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되어져서 이제 싸우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죽어가는 거. 육체의 가르침, 어떤 기복적인 말씀으로 받아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여전히 행하다 보니까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고 결국은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이 잘못된 복음에서부터 나와야 되고요. 우리는 그와 같이 잘못된 복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바로 알아야 하느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압살롬이 그와 같은 전쟁에서 패하니까 이제 도망을 가서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됩니다. 이 상수리 나무에 걸린 것을 육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머리에 숱이 많아서 그랬다. 그 머리에 숱만 많지 않았으면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 머리가 무거울 만큼 너무 머리 때문에 자랑스러울 만큼 그렇게 자기의 권위와 영광이 자랑스러운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자,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린 것은 상수리 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떤 나무냐 하면 땡볕이 있는 더운 날에 시원하게 피할 수 있는 나무 그늘이에요. 상수리 나무라고 표현되어진 이 나무가 가면 한국말로 상수리로 번역이 돼서 나왔으니까 하지만 그 나무가 그 나무 밑에 가면 굉장히 큰 나무인데 아주 시원해요. 그래가지고 에어컨 트리라 그래요. 시원하니까. 그 나무 밑에 가면요. 시원해요. 그러면 그 더위를 피하는 나무거든요. 거기에 압살롬이 매어 달렸어요. 근데 어떻게 매어 달렸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나요? 9절 뒷부분을 보니까 공중과 땅 사이에 달렸다. 근데 그가 압살롬이 뭘 탔었냐? 노새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노새는 빠져나가고 그 나무에 공중에 달린 건 압살롬만 달렸어요. 자, 우리 주 예수님이 노새를 타셨죠. 우리 주 예수님이 공중에 달리셨죠. 나무에 달리셨죠. 우리 주 예수님이 왜 노새를 타다가 그 나무에 달리셨냐는 거예요. 노새는 살아났는데 압살롬은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교만한 우리,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우리, 그들에게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고 죄의 값인 사망을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공중에 달리신 거예요.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달린 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나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압살롬을 죽인 자가 누구예요? 바로 요압이죠. 그가 행한 행위는 어떤 행위냐는 거죠. 갈라디아서 우리 3장 13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 있고 그는 저주 안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달린 거예요. 우리 대신 죽은 거예요. 압살롬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압살롬이 저주의 나무에 달린 것처럼 우리도 그 나무에 달려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것을 요압에게 말을 하니까 요압은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느냐고 네가 만약에 그걸 떨어뜨려 은 10개와 띠 하나에 선물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다윗이 뭐라고 말했어요? 청년 압살롬은 선하게 대우하라. 12절에서 13절에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을 하죠.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잇대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다윗의 명령은 바로 즉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해야 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율법은 내버려 둬도 율법 아래서 그들은
저주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그런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졌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그거를 믿고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진 자로서 너 스스로도 저주 가운데서 죽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그 저주 가운데서 죽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나에게 원수 짓을 하는 자일지라도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그에게 선하게 여기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선하게 여겨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둬도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는 심판에 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도 또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건져내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다윗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압살롬을 죽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근데 요압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압은 분을 품고 가서 그를 죽입니다. 요압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왕의 말에 불순종한 거예요. 긍휼을 베풀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요압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냐고 가서 창으로 그를 찌르고 그를 죽게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피를 흘리는 일을 하고 있고 내 생각과 내 기준의 판단으로 그것을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말할 때는 이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것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시여요?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절대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기셔서 주님이 일하시게 하시고요. 모든 것이 결국은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맞춰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었어요. 결국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말하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겠다고 하는 자기의 생각 때문에 자기의 판단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는 번제나 수양의 기름보다 다른 제사보다 무엇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순종을. 아멘. 여호와는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거예요. 주님이 기쁘게 하시는 일. 그리고 이 요압에게 말한 이 사람의 말 13절에 아무일도 왕 앞에 숨길 수 없나이다. 그것을 거역했다면 그의 생명을 해왔더라면 당신도 나의 대적이 되었을 것이라. 히브리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죠.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시니까, 우리를 조성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그리고 상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 다 세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을 가리고 죄를 지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행동을 하지 못하지 하는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십니다. 그 앞에 감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양심이 가책이 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돼요. 나는 지체할 수 없다. 그리고 가가지고 자기가 가진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른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찌를 때 압살롬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애통하고 슬퍼했던 것처럼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애통하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래서 창에 찔리셨어요. 압살롬이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공중에 달리신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이렇게 압살롬처럼 마나무에 달려서 공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입었음을 매일같이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속한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지 않으면 미혹을 받아서 돈을 사랑하다가 또는 육체의 것을 따라가다가 죽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칼에 죽고, 지질에 죽고, 질병에 죽고, 사람들이 계속 죽어갑니다. 계시록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 죽어가고 있고, 계속 나누고 있어요. 가르고 있어요. 빛과 어둠에 속한 자가 어떠한 결말을 맞는지를. 그래서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망밖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고 저주밖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시고 공중에 달려서 창에 찔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정말 살아서 역사되어진다면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늘 있어져서 정말 깨어서 십자가 안에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육의 말 쉽게 나와요.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세요. 무엇을 생각하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한 명을 살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아무 것에도 미혹받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을 하면서 칼에 죽은 자보다 그 수풀에서 죽은 자의 수가 더 많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어떤 전쟁이나 재난이나 그러한 그 칼로 죽는 것보다 더 많은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쾌락과 향락과 또한 육체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을 따라가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들이 또 가르친다고 하는 그 영혼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러한 때에 참으로 우리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바른 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라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셔서 결단코 육을 따라서 미혹을 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지지도 않게 하옵시고 무엇이 바른 가르침인지를 분명 알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게 하시고 기도로 성령님과 늘 교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와 같이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심령이 되었다면 주여, 아무리 원수일지라도 영혼 하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명령을 틀은 군사는 압살롬을 죽이고자 원하지 않았으나 요압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그를 죽이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혼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이 요압 속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진실로 주여, 그와 같은 나는 죽어지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궁휼과 자비의 마음으로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단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눈으로 내 의의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참으로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고 나누어서 영혼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